건설 검찰 쪽에서 한번 나오나.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여러분들 종목을 공부, 그래프나 기술적 이거 처음부터 딱 우리 주식하면 가치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 넣고 세 군데 넣고 머리 딱 때리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기업하잖아. 나는 그것부터 시키잖아. 노트 하나 놓고 그 네가 사고자 하는 아는 그러니까 초보자지만 본인이 있는 어느 직장 나와서 나왔어요. 그럼 그 직장에 대해서 인맥도 있고 알잖아. 어떤 업력에서 내가 했던 주식은 초보자지만 그쪽은 아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두 개 정해. 그 기업을 설정. 그리고 노트 세 권 만들었고 그 기업의 3년간 사업 보고서를 손으로 쓰라고 그래요. 아. 손으로. 와. 눈으로 보지 말고. 아, 필사하는 거네요. 네, 필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냥 시장 분석가들 보면 그 요번에 FOMC 문구에서 요게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분석하고 막 난리 치면서 네가 투자하는 그 사업보고서 깨알 같은 거 네가 써봤냐? 그거를 3년치 써보면요. 노트 한 권 갖고 안 돼. 어떤 거는. 그리고 모르는 단어 무지 나오고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치면 얘네들 바꾸는 게 알아. 어느 거 빼고 얘네들도 문구 바꾸고 제3자 유지나 전화자자고 뭐 요거를 바꾸기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거를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위험한 거, 이거 위험한 거네. 거기 다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의사결정을 초기 조건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기업 그 2,000개를 하는데 3년 반에서 4년 걸려요. 야, 그걸 또 해보셨나 봐요. 3년 반. 그 노트를 다 그걸 하면 이제 어떤 그럼 기업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딱 어떤 이슈가 들어와요. 그럼 올라갈 거 떨어질 거 이렇게 쫙 배열이 돼. 그러면 제거법 떨어질 거 해놓고 오를 거를 이동. 이 판단력이 서요. 그런 구조 시스템을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는 그냥 이 HTS 우리가 딱 보면 HTS 깔고 나는 이게 카지노 이거 땡기는 거 여러분한테 먼저 주는 거야. 모르면서 무조건 땡겨라. 그러면 구전 수수료 뜯고 뭐 날리든 말든 놀아라. 터만 만들어주는 게 이 증권 HTS 아닙니까? 그걸 왜 땡겨? 땡기지 말자는 거지. 땡기기 전에 내가 그 기업을 먼저 그런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질문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손절하고 딴 거 갈까요? 뭐 수없이 그 여러 가지 그 단기적인 그 상황만 얘기하는데 이 종목이 망할 기업이 아니고 내가 분석했고 이 미래의 상황에 지금은 요만한 에너지인데 커질 거라면 그 매매 왜 해? 그거 못 배고 올 때까지 가는 거고 더 사는 떨어지면 이렇게 사고 방식하면 떨어지면 신나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돈을 다 쏜 사람이나 생활형 투자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고 매달 돈이 들어오거나 매달 뭐 임대료가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오면 내가 전달 산 것보다 적립 투자하는 분들은 그거 비슷하게 느낄 거야. 100만 원 넣는데 이번에 10주 샀는데 오늘은 15주 사 이번에는. 그럼 오히려 그게 더 누적화돼서 이런 게 이제 맨 처음에 그 롱테일 가다가 갑자기 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걸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제가 두 번째까지만 얘기할게. 건설 건설 얘기했잖아. 나는 재생의학이 10년을 지배할 거야. 재생? 재생의학. 의학이요? 재생의학. 그러니까 재생의학이라는 거는 뭐지? 돈 많아도 내가 건강치 못해갖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 그러면 자식들 간에 그냥 딱 뺏기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나에게 10년의 젊음을 줘. 몇 번에 나 돈 써. 우리가 달러라고 잠깐 보는데 300억 500억 쓰는 사람 있잖아요. 네? 당신의 재생이라는 거는 그 나의 줄기세포로 나에 대한 신장이나 장기나 이런 것들을 재생해서 만들어서 적합도 있게 나를 심어주거나 아니면 이걸 젊음 노화 방지시키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뭔가 뭐 땡기고 이런 게 아니라 피부를 재생시켜요. 노화를 주름 뭐 여러 가지 그 이게 이제 재생학으로 굉장히 발달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주기세포부는 법률 때문에 하는데 일본은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한 억 들면 1억 이상 들면 10년 정도 젊어져서 오는 뭐가 있어요. 아, 그래요? 1억 이상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해.
그 불법이에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 가능성 있는 기업들. 이게 재생과학 주기세포, 이번 코로나가 그걸 더 면역체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비대면 원격진료 이런 것도 키우지만 재생의학 부분을 굉장히 발전 있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거 그때는 약간 그 태아 주기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초기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법률로 뭔가 하는데 이게 하나의 또 10년간의 큰 물줄기가 돼갖고 이 바이오들 옛날 세트리온 전 십몇 년 전에 저기 이게 몇천 원 하던 게 저렇게 됐듯이 이쪽에서 그게 한번 나왔죠. 님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 그러면요 조사님 혹시 제가 궁금해진 게 그 뭐 건축 건자재 건설사 그리고 뭐 약간 뭐 바이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면역 세포 줄기 세포 관련된 바이오예요. 바이오 이게 달라요. 어 달라. 바이오도 어. 인상 삼상에 뭔가 그 갖다 얘기해서 무슨 그 다른 쪽이 있고 꼭 재생의학 쪽에도 면역 재생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장기를 재생 이런 게 특화가 너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한 살라 그러면 2, 300개 되거든요. 그걸 제거 요것만 딱 하면 한 3개, 5개 압축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아까 보여주신 대로 하면 진짜 될 것 같은데 이게 2013년으로 돌아가면 진짜 아까 보여주셨지만 5천 원도 안 되잖아요. 네. 아우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을 사기가. 근데 아까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게 삼성전자, 엔솔, LG엔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것도 지금 낮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1번, 2번이 아니라 요 전략을 쓰는 거는 좀 이거는 좀 커 보이니까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작업은 억 단위 크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이 더블 이상 먹여주지 않아요. 아 그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기계군단 때문에 안 돼요. 기계군단 우리나라만큼 이 세 가지 이제 엔솔이 들어왔어요. 코스피 200에 세 개 합치면 전체 100으로 칠 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세 가지가. 거의 절반 넘을 것 같은데. 절반 안 돼. 34%. 아, 34%. 이 세 가지 갖고 올려 그러니까 아, 올리고 올려 놓고 합성시켜서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삼성전자 땡겨. 맞지? 작년에 9만 원 만들 때 이런 애 했지만 9만 원 만들 들어와 해놓고 하방 포지션 옵션 선물 매도 친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를 죽여갖고 여기서 이거는 레버리지가 어떤 13배 20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갖고 20% 마이너스 했어. 그럼 1억이 2천만 원 8천만 원 됐어. 이거 1억 넣은 게 5억 10억 20억 돼요. 합쳐갖고 레버리지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 기계군단이 계속 이 시장을 잡아요. 우리나라만큼 세계가 전체 30% 넘는 게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뭐 아마존이 뭐니 얘들도 3% 5% 전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구나. 우리나라만큼 갖고 놀기 좋겠네요. 그래서 저 싱가포르에 이런 헤지는 우리나라를 보고 ATM기라고 그러잖아. 아. 내가 잠시 쉬면 돈 뺄게 뭐 이러면 ATM기. 지금 그거를 이겨내는 기관이나 연기금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못하고 있어요. 와,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제한된 쪽에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아주 공포에 쌀 때 지금 그 하단에 온 게 자동차들이 온 것 같아요.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 그다음에 NC소부터 온 것 같고 엔솔 온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30개나 50개 종목은 52주 최저가 1년의 최저가나 3년의 최저가 갔을 때가 기회 같아요. 경험상. 그리고 최고가 막 쳤어요. 그때는 안 해. 비유매도 하면서 어느 선 깨면 다 팔아야지. 그리고 다른 거 찾아요. 저는 인덱스 롱숏의 저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 롱숏 펀드 시장이 너무 커진 거야. 툭하면 ETF. 툭하면 ETF에 삼성전자 다 들어가. 그러면 이거 구조할 때 요 들어가고 보면 합성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기업은 좋은데 일부러 때릴 수도가 있는 거야. 합성을 통해서. 네. 다른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와, 그런 구조를 먼저 알고 해야겠네요. 전체적인 판에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은 전략을 짜서 들어가는 거니까.
전략을 짜고 그거를 돈만 거기다가 전략도 알고리즘으로 한 10개 짜요. 거기다가 몇 천씩 넣어요. 틀리는 걸 끊고 몰아 되는 놈한테 몰아줘요. 야. 그럼 그게 승수효과로 계속 가요. 그러면 올릴 때 더 올리고 떨어뜨릴 때 더 떨어뜨려요. 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모르면 개인 투자자는 그냥 여기에서 호구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 다시 가 아는 거 종목 압축하면 그런데 피해서 나만의 길을 갈 수 있죠. 아니면 그걸 공부해. 그러면 파생판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걸 옵션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고 이 옵션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20개 종목이 어떻게 구조화해서 숏바스켓에 들어갔는지 롱바스켓에 들어갔는지 그거를 구조화시켜서 샘플로 해갖고 수치 분석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술 분석보다 나아. 그러면 수치 분석해갖고 그 판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올렸다 뺄 것 같아. 그다음 미국이 악재에서 나스닥에서 오늘은 이거 갖고 뺐다가 얘네들 올릴 것 같아라는 그 어떤 시스템 구조가 매매 주체별 동향, 미결제 약정 이런 지금 이 단어들이 난 처음 들었어요. 하면 이게 계속 당하신 거야. 그런 것들을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요번 책이 그거를 1년 동안 샘플링을 해갖고 그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와. 그 저자님 그 필명인가요? 이게 무국 선생을 쓰시잖아요. 여기도 되게 엄청난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역 공부할 때 그 양, 그러니까 주식이 양하고 음이잖아요. 남녀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분열되기 전에 그 분열되지 않은 상태 현상을 무국이라고 해요. 무국에서 유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분열돼 갖고 세상 삼라만상이 이루어지는 사고예요. 그럼 무국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갖다 보면 멍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중심이 그냥 딱 지켜놓고 그냥 내 생각 안 하고 그냥 몸을 그냥 시작에다 맡기는 무국의 세상. 그래서 가는 쪽에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행 능력을 키워야 돼요. 예측하지 마. 머리로 하지 마. 나는 머리는 이쪽인데 실제 시장이 점을 그쪽에다 더 실어. 이런 걸 무국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복잡의 사고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명심하기 위해서 호까지도 무국이라고. 무국. 유국, 유국은 다친다. 그러니까 무국에서 판단하자. 그래서. 아, 이게 무슨 그 동양철학 과 주식이 이렇게 만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주식에 통달하신 분의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진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고 오늘 아, 너무 진짜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신선하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너무 이게 새로워가지고요. 아 오히려 책에 대해서 좀 어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진짜 한번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그 많이 주식시장 진짜 책이 너무나도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책이 좀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좀 직접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책의 가장 키는 현장을 파악하는 법이에요. 네. 시장에 이 200개 종목이란 인덱스가 어떻게 롱숏 구조가 되어 있고 그거를 합성을 어떻게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유도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다 읽어내 알고리즘 그러면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초보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진 4장만 갖고 30분당 이것만 보면 대충 물줄기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 미결제에도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미결제가 있고 올리려고 하는 미결제를 어떻게 구분하는 법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는 올리는 데 사용된 미결제인지 떨어뜨리는 데 사용된 같은 삼성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판으로 보면 같은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로 합성됐는지 반대로 합성됐는지 이런 걸 이게 또 청산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자. 근데 이제 세상은 삼성전자 SK는 두 개가 있는데 더 복잡해져요. 여덟 가지 세상으로 분열돼요.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가 다 올라요. 그러면 1번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삼성전자 상승 엔솔 상승 SK하이닉스. 그러면 이렇게 땡겨버리면 여기서 1조 넣으면 시장 50포인트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제가 떠들었어요. 반대 엔솔 삼성전자 하락 엔솔 하락 SK하이닉스 하락. 그러면 지수가 이 3개만 빼면 다른 거 20개 올라야 균형이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수가 안 빠져요. 3개가 빠지는데 그럼 밑에 단에
매수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커진 게 여기서 20개, 30개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 2에 3승에서 8가지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1번 갔다, 8번 갔다, 3번, 이게 막 변하는 거야. 이거를 끊어서 봐야 돼요. 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면 수치 분석 통계학이죠. 네. 그거 공부하는 책이니까. 예. 그 기존 책하고는 달라요. 뭐 이평선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냥 기초 분석, 기본적 분석 책보다는 약간 그 빅데이터의 머신 러닝이라고 그럴까? 알고리즘 패턴 분석? 그런 거를 진짜 이 증권바닥에 그런 책이 없더라고. 현장바닥을 읽어주는 책들이 대부분 다 뭐 이평선 전략이라든지 뭐 캔들 차트 갖고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가치 분석해 갖고 뭐 회계적인 사고가 있어 갖다든지. 그래서 저는 실전에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까는데 그게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40년 쌓아보면 그거를 조작하고 만들고 하는 애들한테 항상 당하더라고. 그걸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니까 현재 시장이. 그러면 그걸 안 당하려면 그 만든 애들의 냄새를 판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판은 내가 싸워도 됐다. 이 싸움은 내가 들어가면 다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직관적인 감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써봤습니다. 네. 아, 선생님 저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 워런 버핏이 그 말을 했잖아요. 그 자기 죽으면서 유언장 자기가 죽으면 그 재산의 90%를 S&P500에 넣고 ETF 그렇죠. 네, ETF에는 그 10%는 뭐 단기 채권 이런 걸 넣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은 우상향할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워렌 버핏이고 네. 그러면 돈 사이즈가 어마무시 크고 네. 나를 그러니까 나 외엔 밑에 이제 니네들은 네 실력이 있겠냐 해서 네. 그냥 니네들은 편하게 이렇게 해라 하는 거지. 초창기에 워렌 버핏 꼬맹이부터 시작한 건 집중 투자입니다. 사업가에서. 그러면서 40년을 안 파신 분 인간이 아니죠. 그분은 아까 그래도 20년인데 그분은 40년이에요. 코카콜라 40년.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에요. 신의. 그러니까 신의 영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유언은 그걸 해봤잖아. 근데 그걸 할 건덕지가 안 보이는 거지. 마누라든 옆에. 또 찰리 민거가 그나마 든든한 동료인데 찰리 민거도 곧 또 나이가 그러니까 야, ETF라 넣어라. 그러면 먹고 깨지고 평작은 할 거냐. 전 그 시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젊어갖고 젊음을 우리가 제 생각에서 30년을 적게 해드렸습니다. 또 집중 투자할 거예요. 아, 또 그게 똑같은 말인데 이분이 해석하는 것과 저분이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우리 시장이 ETF의 저주에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트에 이게 여러분들 보면 ETF성에 들어가고 나가고도 잘 보셔야 되지만 순서 배열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BBIG ETF가 카카오가 15만 원대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시각인데 블랙록이 5% 신고했어요. 그리고 BBIG 오면 카카오가 1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주식 오면 와 BBIG 산다. 우리는 매도 때려 엑스테. 우리 설계자 입장에서는. 아 올라가니까. 이제 1등이야. 1등한 거는 여기 산 거 1등보다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 ETF 선물을 때려요. 아니면 바스켓 싸고 개별 종목 때리기로 하나. 그러니까 얘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사? 그때 카카오 게임즈가 5만 원이었는데. 그걸 사. 밑에 딴 걸, 그걸 사.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나니까 얘가 1등으로 왔어요. 와. 그러면서 따블이 간 거야. 이 순서를 조작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가 되지 않는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일씩 끊어보면 대충 감 잡아. 그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노력이야. 그러니까 ETF의 그 소속의 변경에 이거에 이게 또 선물까지 하면 합성을 해요. 한테 BBIG 선물 나왔어요? 그러면 BBIG ETF 사고 선물 매도 쳐버려요.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개별 종목도 또 하고. 이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게 눈에는 매수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0억 샀어. 근데 이거 합성된 삼성전자를 옵션을 거의 3000억 때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매수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
모르죠. 그 봐야지 둘 다. 변동성이 하방에 됐다면 이게 매도 포지션이고 상방에 옵션은 매수 포지션이라고. 네. 현물만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뒤져야 되는데. 그 뒤지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와, 그렇구나. 이게 앞서서 그 1기, 2기 때 얘기해 주시면서 또 동료들의 좀 안 좋은 일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서 와,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여기 네. 쉬운 것 아니에요. 네. 근사하게 넥타이 매고 아니지만 저는 이 넥타이 맨 이 조폭 집단 새끼들아.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장 애들이에요. 우리가 전 공장 애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공장 사람들 제일 싫어.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닥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또 모임도 있어요.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공장, 그 내가 이제 내가 약간 옷 닦고 섞였지만 사람이 한번 치여서 그런지 그 놓치던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고 또 인연을 높이 법정 스님한테 꽂혀갖고 지금 나이에 뭘 늘려. 그리고 뭐 그냥 나 혼자 잘 싸우자. 그 대신 페이스북이나 이런 시간 통해서 생각하는 건 떠들어주자. 그러면 그거를 그리고 반대로 할 사람 반대로 하고 그대로 다른 사람 그게 꽂혀서 할 사람 해라. 저는 그런 주의로 이제 그러니까 막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기 힘든 것도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소리를 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는 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피드 자주 달리시는 건가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그 소통을 해요.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그냥 이름 치면 나올 텐데 네. 이제 친구가 다쳐서 안 못 봐봐. 이 방송 혹시 많이 좀 보시면 몇만 뷰라도 나오면 또 항상 그 의견을 경청하고 싶어서 찾는 분들 있지 않나요? 팔로우하면 팔로잉하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니면 제가 그 좀 힘을 그 집중하는 매주 수요일날 연합 인포맥스가 있어요. 네. 그 한 시간짜리 내 이름 같은 코너가 있어요. 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거기에는 막 떠들어줘요. 네. 그러면 뭐 반대로 가는 거 있으면 막 욕하고 또 뭐 잘 되면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뭐 신경 쓸 군번은 지났고 제가 그 틀린 거는 왜 틀렸을까? 그럼 초기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럼 초기 조건이 다시 갈 때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진화를 짜시면 제가 그나마 이 현장 바닥에서 그래도 한 거의 지금 38, 39년이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나 정보력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현장 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 일반적인 듣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갖고 참고하시면서 예, 참고하시면서 저는 미리 얘기해 드려요.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보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또 그대로 가도 욕 먹어요. 작년에 뭐 셀트럼 같은 거 박살나니까 박세발 옆에도 가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좋다고 본 사람이 민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게 바로 어떤 때는 나 때문에 빠졌대요. 말이 됩니까? 나는 그 판단한 건데 내가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느낌만 받아서 얘기하고 내가 현장에 있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쟤네들이 엑스탄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쪽 바닥에 인맥을 해서 뒤지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거를 그냥 넘기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거야 뭐 제가 그래서 그걸 팔자라고 그래요. 꽂히는 분은 뭐 다행이고 안 꽂히는 분들은 그냥 그 다음대로 자기가 싸우면 되는 거고 강요 안 합니다. 네. 네. 아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게 그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확고하게 확신 있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좋은 역할을 해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저자님, 그 제가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뭐 질문이 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냥 쭉 갔어요. 그냥. 네, 그냥 오늘 말씀만으로도 이 질문지 이상의 그런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서 듣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나중에 혹시 이 질문지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있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좀 뭐 할 말씀 해 주실 게 있다면은.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네. 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기업을 집중하자. 그리고 압축하자. 네. 그리고 그 압축된 기업을 동태적으로 꾸준하게 그 실적의 우상향을 이기는 거 못 봤다. 어떤 악재 변동 속에 전쟁이 터지든 뭐든 실적의 우상향을만 나오는 기업이면 그게 단기적으로 급락하더라도 그게 좋은 기회가 되면서 실적 우상향을 다 커버하니까 우리의 중심은 매출액 증가율이 우상향 그다음에 실적의 우상향이 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종목을 이미 다 뭐 3년의 최고점 10년의 최고점보다 쌀 때 쌀 때 시장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사서 판단을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올 거예요. 아니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싼 게 되냐. 그건 이미 끝난 종목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실적이나 우상이 이게 보여요. 떨어지다가 이게 전개되는 상황이 그럴 때 주가가 싸는 그 기점을 압축하는 이게 그러면 그게 공부를 통한 훈련인데 그거를 집중하시는 게 그래서 기업에 집중하자. 그런 종목 찾자. 제가 건설 다음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도선 쪽입니다. 조선, 조선업. 이거는 저기 뭐야 전체로 계속 수주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기사 엄청나게 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랐죠. 그러다가 조정하죠. 그러니까 물류, 조정 이렇게 조선은 앞으로 계속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먹거리들.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지금 또 코로나니까 작황이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 쪽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급등파동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건 먹거리 종목들 중에 바닥을 이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러시아 때문에 농심 빠지는데 난 농심 굉장히 좋게 봐요. 27만 원대 사갖고 뭐 한 무더도만 한 40만 원 이상은 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자꾸 맞추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업을 공부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기업에 집중하자. 글로벌 변수든 GDP든 주가 변동성보단 기업에 집중하자. 저는 그게 제일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또 만약에 여기 말씀해 주신 거에 한 가지만 인상 깊었던 거 제가 생각했던 걸 나누면 개천에서 용 나는 거는 이 주식시장에서 가능하다 여전히. 그나마 여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네. 떠나지 말자. 주식에서 이르셨으면요 견디시고 주식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멘탈 훈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주가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멘탈 훈련. 도덕경도 좋고 네. 심리학에서 이게 빠지면 더 빠져가고 자꾸 이렇게 써서 더 악수를 자꾸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네가 상처 입고 피 철철 흘리고 하는데 움직여봐라. 피해가서 죽어버리지. 그럴 때 가장 좋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상처 다 한번 나올 때 다시 건강 찾고 할 때 다시 보면 네가 판단이나 다시 또 그 위기가 다 지나갈 수도 있고 그걸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봐. 여기서 뭔가 해결.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해결해갖고 악수에 악수 뜨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성태를 높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캐해갖고 더 싸질 때 사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멘탈 훈련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시장이 자꾸 실행하는 것 자체가 이동의 리스크, 불확실한 리스크. 이거 자꾸 그걸 잘하면 모르는데 잘 못할수록 세 번 잘못하면 끝입니다. 이 시장은. 그러면 시드머니가 쪼그라들거나 녹아나서 기회가 자꾸 축소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뭐. 세 번 실패하면 그렇게 되고 세 번 성공하면 100억 부자 되는 거네요. 그래요. 그게 딱 세 번을 눈덩어리 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 굴려갖고 성공했을 때 자만심에 빠지지 말자.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괜히 또 그리고 한 번부터 했다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또 난리치다가 제가 80, 90년대 그 꼴라십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예. 아유, 조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국선생 이승조의 주식투자의 기본의 저자이신 이승조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